자, 이번 강의는 그래픽카드 GPU 접불 및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카드 슬롯 접불 테스트 지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GPU뿐만이 아니고 메인보드에 보면 뭐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노스 브리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노트북 메인보드에 보면 이런 그래픽카드 쪽도 전부 다 이게 BGA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칩셋들이, 이런 칩셋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 분량들은 뭐냐면, 대부분 분량은, 접불이다. 그죠? 이 안에 있는 이 PC 패턴, 요 패턴하고, 이 칩셋에 있는 볼랍들이 떠가지고, 저 회로 오픈 상태가 되는 거죠. 붙어야 되는데, 들떠 있는 상황, 오픈 상태. 또 냉납이라고 얘기하죠. 냉납. 냉납은 뭐냐면, 이 PC 패턴 회로와, 그죠? 이, 소자의 회로가 그 연결이 안된 상황을 우리가 보통 뭐 냉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량들이 뭐 보통 한 90%를 점유하고 있다. 노트북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켰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멓게 나오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증상이 나온다. 그것도 GPU 이 촛불 문제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 대원 분량이고 이제 뭐 그래픽카드 어떤 전원부, 이쪽에 공급되는 전원부 분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메인보드에 어떤 그 그래픽카드 주변 회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쭉 경험상 보면은 이 칩셋들은 그죠? 냉납이 나는 접불 현상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냉납이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물론 뭐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뭐 줄이 생긴다 그러면 GPU가 문제가 생기네 하고 하지만은 그죠? 뭐 그런 증상이 안 나오면서 뭐 갑자기 뭐 다운이 된다든가 여러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얘를 접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접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 지그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지그를 통해서 접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칩셋들은 보통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죠? 붙어 있는데 얘를 BGA 장비로나 열풍기로 띄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지금 이 칩셋 그 PCB 회로에 그죠? 회로에 요런 이제 칩셋에 붙어 있는 볼랍들이 요 회로에 붙어서 우리가 그 역할을 GPU의 역할을 연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떤 특정 부위가 떨어졌을 때, 냉납이 났을 때, 접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상 작동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인보드 쪽도 봐도요. 보면 이렇게 BGA 타입으로 돼 있죠? 그죠? 여기 BGA 칩셋이에요. 이 볼랍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노트북도 메인보드는 뭐 엄청나죠, 그죠? 그래픽카드가, 그죠? 칩셋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이 사우스 브리지, 노스 브리지, 이게 GPU, 그래픽 칩셋이죠? 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좀 고가의 메인보드들은 이렇게 슬롯에, 요 슬롯에 이렇게 꽂히는 그 그래픽카드도 있어요, 노트북에. 가격이 좀 고가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칩셋들은 보통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얘가 열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죠? 열이, 연산을 많이,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요. 근데 보통 여기에 이제 방열판, 히트싱크라고 그러죠? 그런 게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열이 많이 나서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그 납이 크랙이 생기면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말씀드렸던 그 회로 기판하고 떠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 특정 부위 떠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떠버리면 뭡니까? 그게 불행하게도 다행 중에 어떤 그게 안 쓰는 그 회로다 그러면 no connection이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어떤 쓰는 회로다 그러면은 이상 작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TV 쪽 보더라도 요즘 이제 신형 같은 경우는 AD 보드나 이 티컴 보드 쪽이 이 BGA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하려면 뭡니까? 수리하려 그러면 BGA 리워크 작업을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초보 입문하시는 분이나 수리를 해드려도 BGA 리워크 작업을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추세 자체가 앞으로 좀 BGA 타입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IMD 타입에 홀에 구멍이 뚫려서 부품을 삽입해서 뒤에서 납땜하는 방식을 썼었고. 그 단계가 지나서 뭐냐면 이제 SMD 타입으로 왔죠. 이렇게 표면 실장 부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표면 위에다가 솔더링 하는 기술을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도 커지고 그죠?
또 품을 여러 개 써야 되고 하니까 이 칩을 집적화하면서 그죠? 이 칩을 하나 이 칩셋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잡아놓은 거죠. 잡아놓은 거 넣으면서 SMD 타입이 아니라 BGA 타입으로다가 이제 볼압을 쭉 붙여서 BGA 타입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BGA 타입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 부품에 집적화도 있지만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이쪽으로 많이 간다. 양산체제 공장에서 그죠? 작업하게 리플로 공정을 타기 위해서 작업성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 BGA 타입을 많이 가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한테는 뭡니까? 이 BGA 젖불이 생겼, 냉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냐? BGA 류역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 칩셋을 떼어가지고 잔납을 다 제거한 상황에서 쇠, 솔더볼을 얹어서 우리가 다시 PCB에 붙이는 작업을 해주는데 이 작업이 만만한 작업은 아니란 얘기죠. 수리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굉장히 많은 숙련과 숙달 이런 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결코 이 BGA 류역 작업이 곁에 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각 칩셋 모델마다 이얘 적정 온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BGA 장비에 대해서 온도 프로파일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 칩셋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뭡니까? 소비자가 온 작업을 직접 초보자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아놓은 그저 불량난 그래픽카드를 버리지 말고 좀 일정량 모아두십시오. 그죠? 그거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온도를 갔을 때 이런 타입은 잘 떨어지더라. 어떤 온도를 가면 이 집은 전소가 되더라. 어떤 칩은 이렇게 하니까는 온도가 낮아도 떨어지더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도 프로파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 BGA 작업, 리혹 작업을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불량난 그래픽 카드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모아 놓으세요. 모아 놓을 때도 종류별로 좀 모아 놓으세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GPU가 이 메탈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칩을 주로 어디 많이 쓰냐면 엑스박스, PS2, 플레이스테이션 그 게임기에 많이 쓰죠.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냐면 반 BGA 저 메탈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타입도 있고.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해봐야 된단 말이지. 이런 작업을. 응? 많이 작업을 해줘야 그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온도 프로파일,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자꾸 남의 데이터, 온도 프로파일을 카피해서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장비의 특성이라든가, 매장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남이 카피라면, 불량난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제는 하여튼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자, 오래된, 이게 지금 한 7년 정도 된, 7, 8년 된 그런 건데, 이 납이, 예전에는 유연납을 많이 썼지만 요즘은 이제 법상으로 무연납을 쓰죠. 그 유연납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납성분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납을 얘기하는 거고 무연납은 뭐냐면 납성분이 없는 주석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연납이 유연납에 비해서 융점이 40도 이상이 높습니다. 그죠? 그 처음 다 이런 그 칩셋을 무연납을 쓰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작업 중에 하나지만은 납이 3년 이상 되면 납이 산화가 돼 버려요. 잘안 떨어집니다, 이게. 잘안 떨어져요, 납들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한 8년 정도 된이 지금 이 그래픽 카드 쪽에 이게 띠래다 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300도씨를 열을 가해도 안 떨어집니다, 이게. 그죠? 이 젤 플러스 무작위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제가 볼때한 350도 이상을 가해야 떨어질 것 같더라고, 이게. 그죠? 그러면 과연 이게 손상이 될 거냐 안될 거냐 자면 지금 테스트 해보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래되면요 나이더안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쉬운 작업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특히 이제 뭐 스마트폰 수리보다는 요즘 이제 교체를 많이 하니까 근데 스마트폰 수리하는 분을 보면 이제 뭐 어떤 분이 이제 고객이 놀러 갔다 물에 스마트폰을 빠쳤다든가 침수가 됐다든가 그러면 어차피 그 안엔 데이터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마트폰 PCB에 붙어 있는 그 메모리를 떼야 된단 말이죠. 그때도 이 BGA 작업을 해야 돼요. 어차피 얘를 떼어가지고 그죠?
그 리더기로다가 이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를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이 BGA 류역 작업을 못하면은,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스마트폰 수리하는 사람도 소형 BGA 장비들을 갖고 있어.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숙련과 숙달이 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데스크탑에 그래픽카드에 GPU 분량을 유형을 보면 이런 유형들이 많죠. 꽂았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냥 GPU의 냉납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아예 이렇게 화면에 흑화 현상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예 아무 글씨도 안 넣고 까만 것만 나오고 부팅은 됐는데 안 보이는 현상. 아, 그거 모니터 분량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니터 분량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모니터에서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이게 GPU 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왜 지금 BGA 타입들의 칩셋들이 분량이 많냐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 칩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회로에 이렇게 하나씩 이 연결돼서 밑에 볼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납들이 이렇게. 그죠? 이 칩은 얼마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라믹으로 다 덮어있죠. 세라믹막으로. 이 볼납들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 볼납이 이 PCB 회로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분류 용형이 있어요. 칩셋에 붙어 있던 이 납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오픈된 상태. 내지는 위에는 칩셋에는 붙어 있는데 PCB에 이렇게 회로 쪽에 들뜬 현상. 그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냉납이라고 그러죠. 냉납. 회로가 떨어진 상황, 연결이 안된 상황이 오픈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회로 오동작이 일어나겠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제일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들은 건좀 있으신지 몰라도 여기다 프락스를 넣어가지고 위에서 열풍기로다 위에서 이렇게 쪼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뭐 열풍기로다 이렇게 리팅한다 그러죠? 그럼 뭡니까? 여기는 잘 붙어요, 이쪽에는. 근데 하부에서 열을 안 가해줬기 때문에 밑에는 이 PCB판에는 붙어도 완벽하게 붙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가면 또 재불이 난다는 게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붙더라도 이 납은 이미 산화돼서, 그죠? 산화된 납이기 때문에 붙이되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이 납을 다 떼어내고 새 납을 붙여서 다시 PC에 붙여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죠. 그게 뭐냐? 바로 BGA 류역 작업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GPU 젖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픽 카드 슬롯을 갖다 젖불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어떤 도구가 없으면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젖불 테스터기가 이제 직으로 나온 거죠. 국내에선 좀 구하기 힘들고요. 해외 구매, 직구라 그러죠. 직접 구매. 그래서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니면은 이베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데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젖불 테스터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게 없고 이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다가 젖불 찾아낸다. 사실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약간의 개조를 좀 거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그죠? 이 GPU 젖불 테스트기 쓰기 위해서는 이 VC 전압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죠? 공급이 돼야 되는데 12V가 공급을 해주고 이제 불량난 그래픽 카드를 꽂아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카드가 있다. 그럼 여기 꽂아가지고 이제 젖불 테스트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꽂아서 꽂은 다음에 이제 전원 220V로 인가를 하고요. 자, 전원 인가를 딱 하게 되면 그죠? 여기 보시면 자 LED가 쭉 들어오는데요. 자, 이 카드는 물론 불량난 카드예요. 그죠? LED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죠.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젖불이다. 다 들어오면 정상인 거죠. 이 카드는 젖불이기 때문에 딱 보더라도 그죠? 눈에 나오죠. 아, 이거 GPU 젖불이네. 그런 이제 소비자하고 상담을 해서 뭐 수리를 하든가 교체라든가 이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하면 젖불 테스트 하기가. 그래서 이제 장비를 사면은 여러분이 편하게 좀 개조를 할 필요는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접불난 걸 갖다가 쉽게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꽂아서.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뭐 그래픽 카드가 뭐 그냥 하나 중고 사서 하면 되는 거지. 물론 그래도 돼요. 하지만 요즘은 뭡니까? 그래픽 카드가 이제 고사양 게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굉장히 고사양이더라고요. GTX 1060 이상, 그죠? 그래픽 카드 보통 50만 원 이상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보통 어떤 사람은 뭐 8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 끼고 그래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채굴기를 도입을 해서 채굴을 하는데 한 기계당 보통 그래픽 카드가 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냥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요. 근데 오래 쓰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GPU하고 그래픽 카드가 떠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그죠? 떠버리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가 어차피 들어온단 말이죠. 4, 5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꽂기보다는 그죠? 수리점에 의뢰를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 GPU가 이게 볼랍으로 이 생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볼랍들이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져 이 세로하고 떨어져서 안 되니까 이걸 제거하고 리볼을 해서 다시 칩셋을 여기다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게 BG 리워크 작업인데 이런 작업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부품들이 생산성 향상과 직접화를 위해서 전부 다 BG 타입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스마트폰 뜯어보셨는데 모르게 뜯어보면요. PC도 조그만데 보면 굉장히 BGA 타입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현재 추세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죠? BGA 리워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온 이제 울트라북, 얇은 노트북 있죠? 울트라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PCB가 조그매요. 실제 모양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다고 이게. 그죠? 이게, 지금 배터리만 엄청나게 컸지. 내장 배터리만. 그죠? 내장 배터리만 엄청 크다고 이렇게. 그죠? 엄청 크죠? 내장 배터리만. 이렇게. 이 메인 PC면 요거라고 해. 이게 좀 BGA 타입이 많단 말이죠, 이거. 그죠? 이 울트라 어떤 사람은 울트라 갖고 오면 수리를 안 한다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작업비도 뭐 예전 노트북에 의해서 많이 받을 수 없는 거고. 배터리만 이게 오래 장시간 쓰기 이렇게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PC면 조그매. 이게 다 GPU가 BGA 타입화돼 내지는 SMD 타입도 돼 있는데 SMD 타입도 보면요 굉장히 부품들이 적어요. 부품들이 보시면은 조그맣게 다 SMD. 이거 붙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붙이겠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BGA 쪽을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BGA 리워크 연습을, 아까 그 고장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죠? 자, 간혹 이 소켓 불량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소켓 불량이 됐을 때는, 물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이거 살살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힘 있게 집어넣으면서 이 핀이 부러지거나, 옆으로 쇼트가 되거나 옆으로 이 핀이 쇼트된 거는 솔더 어시스트하고 살짝 이렇게 피면 되겠지만 이 핀이 부러진 건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죠? 이 소켓을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된다고요. 근데 멀쩡한데 좀 이상해. 그럼 이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PCIe 소켓 접불 테스터기라는 게 있어요. 접불 테스터기라는 게 그걸로 우리가 이제 체크하는 거죠. 실제 모양은 지금 보여드리면 똑같아요. 뭐 지금 저기 그림에 있는 거랑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12V VCC 전압을 인가하고, 그죠? 여기 테스트 버튼이 있어요. 이 테스트 버튼 누르면 LED가 쭉 들어오는데 불량난 부분이 우리가 그 소켓에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다, 그죠?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이제 뭐 문제 생긴 정의가 뭐 소켓을 갈 거냐, 아니면 메인보드 교체할 거냐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뭐, 이거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렇다고요, 이게. 자,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지금 그래픽 카드 소켓 아닙니까? 자, 이제 이걸 갖다가 VC전을 먼저 12V를 여기 인가를 해야 되겠죠? 인가를 합니다. 그죠? 여기다 꽂아보는 거예요. 그죠? 테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 이건 물론 고장난 보드예요.
이거는 소켓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완전히 생겼죠. 그죠? 이건 어차피 눈으로 보면 이핀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이거 냉남이 났던가 이 소켓표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의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메인보드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정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꽂았어요. 자, 다 들어오죠? 얘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지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촛불 체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촛불 체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뭐 메인보드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싼데 중고 사서 하면 되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메인보드, 데스크탑 메인보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공장에서 쓰는 CNC에 연결된 것들은 컴퓨터에 컨트롤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옛날 장비들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 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 메인보드가 불량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산업용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불량 났을 때 그거 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가격도 저가고 또 외국 사람들 출장을 해주면 그 경비들하는 경비 엄청나죠. 그 산업용 장비만 수리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뭐 한두 건만 해도 먹고 산다 그런 얘기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이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뭐 소켓 갈아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들어와요, 가끔.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하는 거지. 아, 데스크탑 메인보드 뭐 중고 얼마나 합니까? 뭐 그렇게 되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일반이 쓰는 데스크탑만 수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쓰는 특수 장비에 대한 컴퓨터에도 수리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CPU 촛불 테스터기를 한번 봅시다.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조를 했어요. 아답터 하나 부착을 해갖고 이거 하나만 다 처리되게끔 이렇게 개조를 한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끔. 자, 220볼트를 꽂으면은 아답터 전원이 들어오죠. 스위치를 달았어요. 여기다 이제 그래픽카드 슬롯을 꽂는 거죠. 자, 이 그래픽카드를 한번 꽂습니다. GPU가 어디가 불량인지 바로 꽂으면 들어오게끔 개조를 했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없애버렸어요. 여기 지금 보면 불이 좀 희미하게 들어오죠. 얘는 진행성 불량일 거라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 GPU 진행성 불량이다. 요런 것들은 이제 리히팅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근데 지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리볼을 해야 되겠죠. 리혹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요런 거 정도는 뭐 리히팅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있으면 여러분들 볼때 어때요? 상당히 편하겠죠? 자, 그래픽 슬롯 테스터기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12볼트 전원을 인가하고요. 인가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이 12볼트 아답터 라인 인가하니까 불편하죠, 그죠? 가까운데 아답터가 있으면 몰라도 먼데 있으면 끌어다 쓰는 것도 그러고, 자, 테스트를 합니다. 자, 다 들어오죠? 소켓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소켓 주변에로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아답터 꽂는 게 불편하면요. 아까 저기 GPU 촛불 테스터기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불편하면은 요즘 이제 이 12볼트용 충전기 충전 건전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달아 가지고 충전해서 그죠? 여기다가 충전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충전해서 다 달면 또 충전하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쓰면 편하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지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옛날에 이제 ISP 지그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ISP 지그 에이징 걸 때, 이 외장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누릅니다. 이렇게 제가 개조를 했어요. 그죠? 요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외장 배터리를 이제 그런 식으로 달아서 쓰면은 좀 편리지 않겠냐. 개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봐도 괜찮겠죠. 이렇게 VC 전원에 공급되는 것은 요즘 이제 충전 배터리 같은 경우들 충전용 배터리들이 잘 나와요. 그죠?
거기다 충전 회로까지 좀 만들어서 여기다 잭에다 껴서 떨어지면 껴서 충전하시고 빼고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하면 좋겠죠. 제가 나중에 한번 지그 제작집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렇게 GPU 쪽에 접부를 확인했고 그래픽 솔버스 접부를 확인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이냐? 그죠? 그러면 아까 말한 뭐 간혹 초보자들은 그 리히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풍기를 리히팅하는 경우는 뭐 권장을 하지 않는다. 그죠? 또 그래픽 카드 슬롯 교체할 때도 보통 보면 그 열풍기로다가 냉납을 제거하는 게 아시 아니라 우리가 그 소형 디핑기를 통해서 걔를 떼어가지고 소켓을 갈아주는 게 좋다. 그죠? 그래 불량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GPU 접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BGA 류역 장비로, 물론 이 가격들이 좀 비싸요.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각 보유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이제 뭐 350만 원, 뭐 짜싼 건 150만 원에서 뭐 1억까지 있는데, 저도 한그 500만 원대 이상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돼야 뭐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이 BGA 장비는 있어야 된다. 근데 추세가 지금 이 부분들이 BGA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장비를 먼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량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수많은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뗐다 붙였다 하는 작업, 그죠?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온도가 어떨 땐 어떻다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제 우선순위 1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구입을 해서도 이제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확신이 섰을 때 BGA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BGA 타입 그 우리가 작업할 때 잘못 작업하면요, 이 칩셋이 이렇게 빵 풀빵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이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하나 있을 거예요. 모니터 소리는 다 해보죠. 자, 모니터하고 립스보드는 우리가 PCB가 무슨 기판을 씁니까? 그지? 뭐, 무슨 기판이에요? 폴리 수지 기판을 쓰죠? 그러면 AD보드는 뭡니까? 에폭시 수지 기판을 쓰기 때문에, 즉, AD보드는, 그죠? 그 유리섬유가 들어간 그 기판을 쓰기 때문에 열에 많이 강하지만, 우리 립스보드는 폴리 수지 기판은 뭐냐면, 이, 굉장히 열에 약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해보신 게 어떤 거냐면, 줄 이렇게 하죠. 우리가 립스보드에 그 스위칭 회로가 고장 나면은 보통 보면 이제 그 파워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PWM하고 FET가 통합된 이런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다리가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PCB 기판에. 얘를 지금 띨라고 열풍기로 막 가하면 안 떨어지죠? 납이 3년 이상 산화된다 그랬죠? 안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나중에 이 PCB가 이렇게 풀빵처럼 뿍뿍 올라오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이 SMD 타입 이런 타입들은 양산 체제 리플로 공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표면에 납땜을 해요. 그죠? 납땜을. 그죠? 보통 리플로 그 라인을 타면서 콤베발트 리플로를 타면서 상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하부에서 열을 가해줌으로써 여기 있는 걸 납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콤베이어벨트 타고 갈때 물론 이 크림 라벨 여기다 도포를 해서 이 다리가 이렇게 점성 때문에 붙어 있지만 이게 타고 컨베이어벨트 타고 가면서 이게 납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칩본드를 두 방울 쌓아요. 기계가 쏘겠죠. 그 칩본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풍기를 양쪽에 가하면서 그죠? 핀셋으로 약간 비틀면서 떼어줘야 되는데 그죠? 그냥 뛰다 보니까 풀빵처럼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풀빵처럼 부푼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즈 칩셋 잘못하면 이런 이 불량 유형이 나온단 말이죠.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노트북 수리하는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노트북을 갖다가 뭐 30대갑을 물으면서 자기가 이 여기까지 경제에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노트북 값을 물어준 적도 있지만, 그죠? 소비자들은 요즘 그런 거 허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래픽 카드 쪽에, 그래픽 슬롯 쪽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들이 나와요. 이런 부품들이. 이런 부품들이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좀 많이 갖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부품들이 좀 나와요. 보면 이런 뭐 PS 소켓도 있고 뭐 메모리 슬롯도 있고 뭐 PCI 익스프레스 슬롯도 있고 이런 부품들이 나와요. 그죠? 뭐 예전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뭐 산업용 장비 말고는 이런 걸쓸 일이 없겠죠. 그죠?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작업할 때 열풍기로 작업해서는 이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띄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지금 핀이 많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열풍이 뛰겠습니까? 제가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PCB가 타거나 PCB가 휘거나 패턴이 손상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디핑기로 뛰는 겁니다. 디핑기로 다 뛰어서 요런지 납조가 이렇게 좀 널찍하게 큰게 있어요. 디핑기가 이렇게 납조가 동그란 요런 건 네모난 디핑기 납조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된 거. 여기다가 납을 갖다 녹여가지고 요거를 얹어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칩셋을 우리가 이제 리역 작업을 해서 뛸때 이제 작업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납을 이 칩셋을 뛰기 위해서 이 납이 오래되면 산화가 된다 그랬죠? 그죠? 산화가 잘안 떨어져요. 이젤 플럭스를 좀 도포를 양쪽 구멍에 넣어가지고 이 칩셋에 스며들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젤 플럭스는 뭡니까? 납을 잘 떨어지게 하고 붙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 납을 잘 뭉치게 하는 성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칩셋을 원활하게 뛰기 위해서 이 원활하게 뛴다는 얘기는 뭡니까? 패턴하고 이 패턴 손상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젤 타입이다 보니까 이 열풍기로 열을 가해서 이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액상 타입으로 바뀝니다. 녹으면서 이 칩셋 사이로 스며들 거 아니에요? 스며들죠 이렇게. 충분히 스며들게끔 하는데 이 연기가 무지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기 시설이 안돼 있으면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시간 날때 여러분들이 매장에 수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환기 시설도 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드세요. 제가 유튜브에 저희 환기 시설 돈 얼마 안 들여 만든 환기 시설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BJ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참조를 하시라고 그죠? 이 지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뛰어야 되겠죠? 열풍기를 뛰는 사람이 있지만 열풍기를 뛰면 이 칩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BJ 리역 장비로. 물론 실력 좋은 사람은 열풍기를 잘 뛰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열풍기로 해야지 비싼 장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안에 젤 플럭스를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이게 녹으면 이 칩셋을, 이 핀셋을 이렇게 흔들면 약간 치면 흔들흔들 돼요. 그때 칩셋을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그래픽 칩셋에 맞는 온도 프로파일이겠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몇 도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게 장비의 특성과 매장의 환경에 따라서 이 온도가 맞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온도는 몇 도라면 325도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틀려요. 그죠? 카페에서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롬파일 같은 거는 좀 골라 쓸 수가 있지만 이런 건 아니죠. 칩셋을 이렇게 좀 흔들다 보면 이게 아직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게 흔들흔들 돼요. 납을 치면. 자, 이럴 땐 납을, 칩셋을 들어 올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난다고요. 제일 때문에. 자, 이렇게 뛰었어요. 그죠? 그래서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는 게이 연기를 코로 맡습니다면 이게 안 되겠죠. 자, 이제 이 칩셋을 떼어낸 겁니다. 여기하고. 칩셋을 떼어냈으면 이제 잔납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잔납 제거를. 잔납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냥 인두기라면 이 패턴 다 나갑니다. 젤 플럭스를요, 충분하게 도포를 하죠. 면봉을 쓰시는 분인데, 면봉은 이 면들 섬유들이 붙기 때문에 안 좋아요. 도포용 붓으로다가 칠하면 좋죠. 자, 뛸 때, 인두를 그냥 밀지 말고, 인두팁에다가 납을 충분하게 이렇게 녹여서 붙이세요. 그래서 끌고 나가면 이 팁에 이 잔납들이, 죽은 납들이 똘똘똘 묻혀서 잘 엉켜 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할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어깨 힘을 빼세요. 힘을 주고 밀면 이 패턴이 들고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고 살살살 밀면 이젤 플럭스에 의해서 납이 이 팁에 다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죠? 아주 잘 달라붙죠? 느긋하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열을 가해야 패턴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게 들고 올라갈 확률이 높죠.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어깨 힘을 충분히 빼라.
이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환기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제 환기시설로 나비 연기가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나비 붙이죠? 제거해야 되겠죠? 자, 제거하고 나서는 이 잔나비 완전히 안 떨어져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게 뭐? 바로 솔더 위기입니다. 납 흡착 심지라고 얘기하죠. 납 흡착 심지에 납을 원활하게 붙게 해서 납 흡착 심지 위에도 젤플락스를 충분히 도포해서 자, 힘을 빼고 살살 밀고 나오면 이 납 흡착 심지에 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따라붙습니다. 이 솔더 위기 가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비싸죠. 칩셋 작업 안 할 때는 그 폐전선을 이용해서 따서 그 전선을 이용해서 납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끼지 말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요령은 뭐냐면 편하게 이 솔더 이걸 이렇게 좀 자르세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작업성이 좋죠. 이걸 자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다 작업하시는 분인데 막 걸리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밀고 나갑니다. 나이 잘 붙죠. 그러면 이제 이 후락스들이 타가지고 지금 꺼뭇꺼뭇하죠.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PC 있죠? 세척제를 이용해서 얘를 말끔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붙이면 안 되냐고요? 안 되죠. 그죠? 이거 초보자들 하면서 이 하다 오면 이게 붙어서 이 패턴들이 다 일어나요, 이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 시드를 찾아봐서 봉 패턴, 즉, NC, 노 커넥션이 관계없는데 얘가 쓰는 거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방법 없어서 버려야 되겠죠, 그건. 그래서 작업할 때 이거 패턴 손상이 안 되게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도 많은, 그러니까 BJ 리업 작업은 많은 숙련과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이제 세척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1차 세척을 2차 세척을 하는 겁니다. 세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직포 같은 거에다 치시면서 한 번 더 한 대 깨끗이 닦아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세척솔도요,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젤플락스들이 많이 묻어서 다시 젤플락스가 여기 묻어요, 이 표면에.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솔을 갖다가 TC를 큰 유리 용액에다가 붓고 얘를 수시로 좀 빨아주세요. 그죠? 뭐 세척솔을 계속 새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깨끗하게 좋은 상태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잔납 쪽에서는 칩셋도 마찬가지로 잔납을 해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거 그냥 이 지구에다 올려놓지 않으면 얘가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구에다 물려놓고 흔들리지 않게 물려놓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젤플락스 충분히 바르시고 인두 팁에다가 납을 충분히 녹여서 묻히세요. 왜? 납을 잘 뭉치게 하기 위해서. 잔납도 다 딸려오겠죠. 그냥 해도 되는데 효과가 좀 떨어지죠. 충분히 묻혀가지고 살살 납을 이렇게 끌고 가면 이 죽은 납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얘한테 딸려와요. 자, 이렇게 충분하게 빠르게 작업을 해줘야 돼, 작업성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오래 하면 이 칩셋 패드가, 그죠? 이게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칩셋 패드가 이게 손상이 되면 볼라붙이들이 얘가 쇼트가 돼버려요. 옆에 납이 붙어버린다고, 서로가. 그래서 얘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 했는데 이 패드 쪽에 이 하얀 게 아니라 이 굴이 동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옆에 거 쇼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납이 붙어버려요. 그게 요령이죠.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어깨 힘을 빼고 힘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자, 이제 마지막 잔납 제거하는 거죠. 솔더 위그로. 자, 젤플락스 좀 붙여주시고요. 이것도 힘을 빼고. 자, 살살살살 이렇게. 저기 솔더 위그를 저렇게 좀 가위로 좀 편한 만큼 자르면요, 작업하기가 참 편해요. 근데 저걸 그냥 안 자르고 솔더 이렇게 통째로다가 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요령이 생기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말에 어렵지 않으면 지혜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합니다. 다 제거하고 나서 얘도 이 플락스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그죠? 이게 많이 있는 거는 요 손상이 안 가게끔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 거죠.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매장에 환기 시설이 없다면 이 연기 다 맡으면요 어질어질합니다. 그죠? 큰일 나죠. 잘못 쓰러지면. 이거를 이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저는 환기 시설을 매장에 연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티슈를 묻혀서 닦아줍니다. 완벽하게 더 깨끗 닦으려 그러면 도지코에다가 티슈를 묻혀서 한번 더 닦아주면 깔끔하죠. 자, 이렇게 닦더라도 봐, 이 지금 솔에 이 젤플라성물이 그대로 있어서 이 더 묻어버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닦습니다.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리볼링을 해야 돼. 죽은 나물 다 제거했어요. 이제 새 솔더볼, 여기다 솔더볼을 얹어야 되겠죠. 자, 고정 지그, 그죠? 리볼링 지그에다가, 자, 흔들리지 않게끔 안착을 하죠. 자,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부직포를 깨끗이 닦아서 아주 쎄, 칩새는 깨끗하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젤플락스를 바릅니다. 젤플락스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솔더볼, 볼납이 잘 고정되게 하는 이 점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되죠. 또 하나 뭡니까? 납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요 칩셋 그 패드 위에다가 이 골고루다가 붓을 이용해서 바릅니다. 적당량을 발라야 돼요. 어떤 사람 얇게 발라서 볼이 그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바르고 이제 이 칩셋 위치에다 칩셋 패드 위에 정확하게 볼납을 얹기 위해서 요 해당 모델에 대한 스텐실을 올려놓습니다. 스텐실을 여기 보면 0.6mm를 쓰라고 나왔죠. 0.6mm 볼을 여기다 넣는 거죠. 고정되게끔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야 돼요. 잘 안 맞추면은 납이 반만 웃고 옆으로 해서 이게 아주 골치 아파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스텐실이 흔들리지 않게끔 위해서 이 뭡니까 캡톤 테이프, 내열 테이프라고 그러죠. 얘는 350도까지 열을 견딥니다. 우리가 이제 패널보드 수리할 때 이걸 그 주위에 우리 솔더링 할 때 손상되지 말라고 TCP 손상되지 말라고 주위에 많이 바르는 용도로 많이 쓰죠. 노트북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붙입니다. 양쪽에 얘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스텐실 흔들리면 볼납이 딴 쪽으로 붙진 않겠죠. 그죠? 요 칩셋 패드에 정확한 위치에 안 가겠죠. 그죠? 이렇게 붙입니다. 0.6mm 역수라고 이 스텐실에 돼 있죠. 이 모델 해당 모델에 보면 밑에 인쇄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스텐실에 0.6mm 수라 해서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거만 보고 그 볼납을 쓰면 되니까. 자, 이제 다 붙였으면 이제 새로 새거 신빙 솔더볼을 이제 여기다가 얹습니다. 자, 쭉 부어요. 이렇게 충분히 붙고 흔듭니다. 그죠? 자, 흔들면 그죠? 칵테일 하듯이 흔들면 요 지금 스텐실 홀에 볼납이 싹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 솔더 어시스트 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은 걷어내고요. 볼납이 안 들어간 부분들은 볼납을 여기 있는 볼납을 이용해서 넣고 한 방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볼납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젤플락스를 아주 얇게 발라서 얘가 잘 안 붙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 나온 이런 볼들은 버리는 게 이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버리지 마세요. 이건 이 납은 환경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그릇에 부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저 떨어진 흘려진 납들은 좀 모아다가 재활용하는 걸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리맨들도 환경 쪽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버리지 마시고. 자, 이제 칩셋 패드에 볼납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열풍기로다가 작업을 해줍니다. 열풍기로다가 이게 작업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좀 우리가 자, 핫플레이트를 안 쓰는 이유는 핫플레이트는 좀 쓰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열풍기로 하는 게 만능 스텐실에다가 열풍기로 하는 게 작업성이 좋아서 저렇게 이제 열풍기로 보통 열풍기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죠? 저 붙는 것도 좀 잘 붙고 그래서 합니다. 자, 충분히 이제 붙었다고 하면 이제 몇 분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충분히 이제 납이 이제 붙고 식히는 기간 있죠. 바로 뛰는 게 아니라 식었으면은 손을 대면 이제 뜨끈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캡톤 테이프를 제거하고 이제 스텐실에서 칩셋을 분리해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저게 왜냐면 납이 이게 녹으면서 요 구멍에 이게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뛰냐면 우리 카타칼날 있죠. 그거를 스텐실과 칩셋 사이에 살짝 넣어서 손상되지 않게끔 살짝 넣어서 살살살 하면
양쪽이 들립니다. 이렇게 저런 식으로 들리죠? 예, 살살살 확 뛰게 되면은 나비 있지 않습니까? 이 떨어지면서 이 패드까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할 때는 상당히 그 우리가 아주 좀 차분하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안 돼요, 저거. 그냥 살살살 이렇게 하고 4구퉁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렇게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면, 자, 완벽하게 나비 붙었죠.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나비 간혹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는 붙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핀셋 뒷면을 이용해서 살짝 한번 긁어보세요. 이렇게 살살 긁으면 나비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걔는 잘안 붙은 나비예요. 그러면 그 나만 하나만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시 히팅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게 젤 프락스에 묻어가지고, 그죠? 이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볼이 나비 녹으면서 이 스텐실에 좀 걸려서 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띈다는 얘기죠. 칼날을 이용해서. 이 스텐실은 저번에 얘기해줬죠. 이렇게는 방치하면 나중에 못 써요. 그래서 유리병에다가 티슈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거기다 담갔다가, 그죠? 한몇 시간 후에 이 세척해가지고 이걸 재활용해서 써야 되겠죠. 자, 이제 리볼링을 했어요.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PCB에, 그죠? 그래픽카드 칩셋 회로에 칩셋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사각형 이게 라인에다가 같이 위치를 맞추면 돼요. 자, 얘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젤프락스를 충분히 도포를 해줍니다. 적당량을 해줘야 돼.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고 적당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치가 있어요. 위치 포인트가. 거기다 맞춰가지고 칩셋을. 칩셋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표시된 부분을 거기에 맞추고, 그 사각형에는 어느 정도 대충 맞추세요. 왜 이렇게 하면 되냐면, 이 나비 녹으면서 이게 그 젤프락스가 나비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맞게끔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한 이렇게 사각형에 놓고 이제 히팅을 하게 되면 제자리 찾아서 갑니다. 자, 여기에 맞는 이제 온도 프로파일을 써야 되겠죠. 작업을 쭉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열풍기로 왜 리히팅하면 안 되냐는 얘기냐면, 열풍기는 위에서만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납하고 밑에 PCB에는 열이 많이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잘안 붙어요. 살짝 붙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BJ 장비는 뭡니까? 지금 여기처럼 상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하부에서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을 가해주니까 이 PCB도 열이 전달돼서 볼납이 여기 밑에 PCB를 안전하게 굽는 거죠. 상부에서 가해주고 하부에서 가해주는데, 열풍기는 뭡니까? 오로지 상부에서만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CB에 나비 붙는 확률이 붙더라도 완벽하게 붙지는 않겠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리볼링을 하지 않고 그냥 산화된, 그죠? 산화된 나비를 갖다가 젤 플러스에 붙이다 보니까 그게 오래 못 가겠죠. 그래서 제콜이 온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젖불 테스터기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제가 하기 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제이 장비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가격이 워낙 고가라다 보니까, 그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국내 ASMR 갖고 있는 좀 고가 장비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AS 때문에. 150만원짜리 장비로 잘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150만원 뭐 루이 에이지 이름도 아니고 가격이 좀 그런 걸 구매한다는 자체가 어렵겠지만, 어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충분하게 이제 달면은 D7 단계가 쿨링 단계면 얘가 이 노즐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쿨링 단계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열을 빼내서 식혀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쿨링 단계죠. 예. 그리고 막바로 드러내서 테이블에 좀 충분히 식힌 다음에 이제 쿨러를 장착해야 돼요. 이 상태도 열이 지금 많이 받아있는 상황,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얘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죠? 평평한 데다가, 그죠? 올려놓고 좀 충분히 식히는 거죠. 식힌 다음에 이제 서머 그리스를 좀 도포하고 쿨링 팬을 장착을 해서 최종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열을 좀 충분히 식힌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만약에 작업을 했다면 열이 좀 충분히 식어야 돼요. 식지 않은 상황에서 하면 나비 크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디핑기에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래픽 슬롯을 띄는 작업은 아니지만 디핑기를 쓰면 이게 좋다. 납을 갖다가 납조에 녹일 때는 이 표면 장력이라고 그러나요? 좀 찰찰 넘치게끔 해줘야 돼요. 자, 디핑기 쓰면 이런 거 띌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지금 열이 충분히 다른 상황에 빼야 돼. 제가 급하게 이렇게 띄면 안 됩니다. 쏙쏙 떨어지죠, 이렇게. 이제 그래픽 슬롯은 이게 넓은 납조가 있는 그런 디핑기가 있어요. 납이 이 다름이 쏙 빠진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한두 개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이 없고 10개 이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작업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많은 장수, 여러 개의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콘덴서 할 때도 좋아요. 이걸 넣으면은 이게 바로 빠져버리죠. 그럼 새 걸 갖다 바로 꽂아버리면 갈 붙어버리죠. 그죠? 이런 레귤레이터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열풍기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작업할 때 불량이다 그러면 요걸 띄면은 강이 잘 떨어집니다. 그럼 새 거 갖다 바로 올려놓으면 바로 붙어버리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젖불 지그를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추세가 BJ 타입이 많다 보니까 BJ 타입의 나름대로의 공부 또 내주는 여러분들 연습을 하라고 추가적으로 강의를 좀 더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좋아요, 구독, 클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